안녕하세요. 아트 이슈입니다. 국내 한 만화 공모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그림이 수상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작품이 해외 정치 풍자 만화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논란이 된 윤석열차 만화가 과거 영국 정치 상황을 풍자한 일러스트를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A씨가 캡처해 공유한 해당 만화는 지난 2019년 6월 영국 매체 더 선의 한 문평 기사에 첨부된 일러스트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로 추정되는 얼굴을 한 기관차가 달려가고 있고 뒤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이 기차의 석판을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보수당 소속으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에 앞장섰던 존슨 전 총리가 브렉시트 강행을 위해 조기 총선을 추진하는 모습을 풍자한 그림으로 보입니다. 해당 작품은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게 네티즌들의 주장입니다. 이 만화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열차에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조종석에 탑승하고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객실에 줄줄이 타고 있습니다. 열차 앞에는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린 해당 만화는 지난달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 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됐으며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이 그림이 표절이면 수상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등학생이 벌써 표절부터 배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상황에 빗대 패러디를 한 것일 수도 있다, 표절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기차는 소통불능, 불통 이미지의 상징으로 자주 쓰이는 만화의 소재로 예전부터 많은 카툰에 자주 사용됐기 때문에 표절이라 보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작품과 관련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인 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며 만화제 주최 측인 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했습니다.